무당벌레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레드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는데요. 크기는 크게 불어도 되고요. 작게 불어도 되는데 전체적인 비율만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쥐꾸와 꼬리 쪽을 한쪽으로 모아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륵궁 블랙으로는 무당벌레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륵궁 블랙은 손바닥에 놓은 길이 정도만큼만 불어주세요. 쥐꾸를 매듭 지어준 다음에 작은 방울을 먼저 꼬아줍니다. 이어서 작은 고리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머리 부분이 됩니다. 고리 방울을 만들 때 작은 방울이기 때문에 바람을 살짝 밀어 압을 낮춰주세요. 다음으로는 무당벌레의 다리 부분을 만드는 건데요. 작은 방울 총 7개를 만듭니다. 이때 방울의 크기는 몸통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3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방울 크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총 7개의 방울 중에서 네 번째 방울은 연결 부위로 사용할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울은 다리 방울보다 좀 더 작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7개 방울을 다 만든 다음에 처음에 만든 머리 방울 쪽에 잠그기를 합니다. 무당벌레 머리와 다리가 완성됐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방울을 꼬지복고기 방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나머지 풍선은 잘라서 버리나요? 아니요, 남아 있는 부분도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만 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나요? 무당벌레의 등 줄기 선 표현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무당벌레 다리와 머리가 완성되고 몸통이 완성됐는데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네, 링코 꼬리를 이용해서 무당벌레 머리 쪽에 걸어 연결해 줍니다. 이때 늘어지지 않게 바짝 당겨서 여러 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요? 레드풍선의 주입구를 꼬지복고기에 걸어주는데요. 이때 매듭 지은 부분이 늘어지지 않게 손으로 그 부분을 쥐어 잡고 꼬지복고기 방울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사이로 한번 통과시켜 줍니다. 이제 완성이 됐나요? 네, 거의 완성은 됐는데요.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머리 모양을 다듬고 있네요. 앞서 남겨놓은 블랙 부분을 이용해서 무당벌레의 등줄기를 표현해 줄 건데요. 살짝 당기면서 레드풍선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꼬지복고기 있는 방울에 걸어주세요. 꼬지복고기에 걸어준 나머지 선은 용도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머리 쪽으로 선을 연결해서 연결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팔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풍선 하나를 머리와 꼬리 쪽에 연결해서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등줄기 대신 매직으로 점박이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